Congrat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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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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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빵뉴스입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2023년 3월 9일에 올렸던 상어 영상이 5월 28일에 조회수 100만을 찍었습니다. 해당 영상이 5월달까지 조회수 100만이 찍히면 해수욕장 인근에서 상어를 잡아 상어 통구이를 한다는 공약을 걸었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덕에 공약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나가 있는 빵 기자 모셔보겠습니다. 빵 기자님! 저는 현재 제주도의 유명한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해안에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태상어들이 드글드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수욕장 또는 해수욕장 인근에서 상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수욕장에서 낚시를 하다가 상어의 입질을 받으셨다는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바로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상어의 입질을 받으셨나요? 상어가 확실한가요? 근데 이거 인사도 안 하고 시작하네. 자기소개가 필요하신가요? 그럼요. 아, 어쩐지 라삭티를 입고 계셔가지고. 네네. 예, 그 성훈아 모자이크 좀 풀어드려봐. 아유 형님 안녕하세요. 홍련 형님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입질을 받았는데 끊어졌지. 그냥 한 번은 물었다가 나왔고. 상어가 확실했나요? 상어 아니면 그걸 물 수가 없지. 아... 자, 그래서 본면 형님이 저번에 여기 해변에서 해가지고 저희도 해변으로 도전을 하러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가 뭐냐, 바로 상어 통구이로 먹어보자. 저희는 세 가지 도전을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해수욕장에서 던져보고 여기서 만약에 안 잡힌다 그러면은 본명님의 보트를 타고 이 해변에서 직선거리에 가까운 해안으로 나가서 거기서 또 해보고 거기서 안 잡힌다 하면 다음날 어선을 타가지고 요 해수욕장 주변에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던져볼 건데 카메라맨님 자기소개 필요하신가요? 네, 자기소개 됐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퇴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두꺼운 걸로 쓰고 이것도 끊어버리잖아요 형님. 그냥 끊어버리지. 그래서 마지막에 와이어로 합니다. 쇠줄이 아니면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근데 작년에 하셨을 때 캐스팅으로만 던졌어요? 어, 이거 앞에다가. 근데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들어왔던 거. 와, 진짜 이거는 심각할 수 있겠네요. 해수욕장 개장을 하기 전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앞에 그물 같은 거를 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어의 힘이 세기 때문에 들어오려면 충분히 들어오잖아요. 점프력이 장난 아니야. 네. 실제로 나의 지인 중에 한 분이 여기서 상어를 잡아서 해변가에 올 과정도 있어. 아, 진짜요?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빨리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멍청이 올려야 돼. 고개 못 돌리게 할게. 땡겨, 땡겨. 더. 상어, 35분 만에. 자, 여러분 이렇게 낚싯대 세 대를 채비를 다 했고 여기 안에는 미끼가 있는데 미끼는 뭐냐면은 상어가 가장 좋아하는 부실입니다. 자, 이 녀석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자, 약간 싱싱한 녀석으로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얘를 일단 두 토막으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여러분, 아직 해수욕장 개장을 하지 않아서 해변에서 낚시를 하는 거고 해수욕장 개장하면 여기에서 상어 낚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싱싱하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쓸개 있다, 쓸개 빨아. 자, 이렇게 해서 머리 쪽에 이렇게 껴주도록 할게요. 나머지 하나도 저런 식으로 껴줄게요. 아유, 맛있어. 내가 먹고 싶네. 먹을 수 있잖아. 바로 나오는구만. 형 키스할 수 있잖아. 보고 형이 먼저 캐스팅한다고 합니다. 아야. 보고야 최대한 머리 던져야 돼. 더 들어가. 더. 가자. 플라이어 가네. 가자. 플라이어 가네. 나쁘지 않았어. 나이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거치를 하나 해두고 나머지 하나 더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져봐. 캐스팅! 오! 자, 이렇게 두 대를 거치하고 다음으로 할 일이 있어. 아, 파핑. 네. 이게 어떤 낚시예요? 물고기 모양으로 막 수면을 때리니까 독인 줄 알고 와서 덤비는데 상어 활성도 좋을 때는 이걸 와서 막 덮쳐. 이것도 물어요? 많이 잡았지. 미끼만 크기가 보셔도 20cm가 넘어가는 미끼입니다. 요거는 노가다로 계속 던져야 합니다. 누가? 보고가. 화이팅! 잘 썼어. 자, 낚시 파핀 낚시라고 하는데 자, 저런 식으로 하면은 저 큰 미끼가 물에 뜹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당겨오면서 수면에 있는 상어가 저거를 물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상어도 잡지만 해변에 나서 맹호! 팔강무 얼룩무늬! 아, 육군이야! 맹호! 필승! 자, 요렇게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저번에 입질 받은 거 맞죠? 그때도 하루는 아예 입질 못 받았고 하루는 입질 받았어. 밑걸림 아니야?
여러분 1시간 정도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 또 지났습니다. 아직 요지 부동이거든요. 어디 보면 이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해변 안으로까지는 아직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자, 여러분 해변에서 안 나와서 보트를 타고 저 해변 앞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자, 여러분 보트 타러 가는 도중에 상어주의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가 했을 때는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래상어는 아니었는데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복면 형님 불편하십니다. 자, 여러분 출발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구명조끼를 안 한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허리 구명조끼 해도 돼가지고요. 다 요걸로 표정 오빠 멋있어요. 오빠 달려. 우와. 오빠가 간다. 오빠 달려. 자, 여러분 이렇게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자, 뒤쪽에 바로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낚시를 던졌던 해수욕장입니다. 미끼는 부실이 두 마리 가져왔습니다. 더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못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끼 구하는 게 정말 힘이 드는데요. 그래서 복면 형님이 정말 힘들게 구한 게 다섯 마리입니다. 좀 전에 저희 아까 던졌는데 그건 저희가 잘랐기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요. 죽은 거에는 싱싱하지 않아서 잘 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 두 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요거 썰어가지고 바로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해루질해. 그렇지, 잡았다. 맞아. 찍지 마. 아유, 기절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절시켰으면 아까처럼 썰어줄게요. 상어가 냄새를 맡고 오기 때문에 피를 아껴야 되는데 부실이랑 방어랑 입질하는 게 달라요. 방어 확실히 빨라, 피가 많아. 그러네, 이 방어는 잘랐을 때 피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얘는 별로 안 나오네요. 근데 티셔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거 해주면 제가 또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10년 뒤에 보내줘. 그때 힌트 드릴 것 같은데. 자, 던졌고 대기를 이제 하면 됩니다. 근데 데이터상 5월이 제일 많이 들어온다고. 지금이 6월 중순입니다 여러분. 얘네 4월에서 5월에 산란하는 것 같거든. 그때 그러면 애들이 해변에서 좀 많이 무는구나. 근데 여름에도 막 출몰하고 하니까. 심지어 상어 조심이랑 그게 써있다는 거면은 확실히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 30분째 보고 있는데 아무 입질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미끼를 한번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형이 상어 형이! 보고 형! 이거 갈아 껴줄게요. 건들지도 않았네. 이게 맛있는 거 왜 안 먹었대? 형, 어? 형이 뭐? 자꾸 장난으로 하려고 했는데 입에 진짜 난다니까? 얘 혓바닥 내밀었어. 어머. 우와 씨, 허봐라 이거. 얘는 준비됐네. 인공호흡해. 야, 아무리 외로워도 이건 아니야. 자, 꼬리 쪽 껴줬고 그리고 요거 다시 이렇게 썰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집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똑같이 내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또 대기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1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입질조차 없고 어탐기에도 아무것도 찍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를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해수욕장 인근으로 가긴 할 건데 꼭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어 연습하자. 맛있는 표정 먼저 지어줘. 하나 둘 셋. 그렇지. 포인트 이동. 자, 그럼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바로 다시 내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큰 놈이야. 힘이 좀 빠져있게요. 보지마. 간다. 뭘까? 어디가? 얘도 마저 썰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불러요. 그래. 자, 이러고 다시 대기. 또 왔다. 상어 왔어. 난 유튜브. 우와, 온다. 왔다. 이야, 이거 어때 여러분? 또 드래플리기 시작합니다. 후키. 와, 후키. 후킹을 해야 바늘에 걸리거든요. 우와, 사이즈 어때요, 형님? 이야. 괜찮아. 대멋있어. 야, 우리 이렇게 성공한다고? 이야, 대박. 아마 달려오는 건지 빠진 건지 모르겠어. 빠졌어요? 달려오는 것 같아요? 이게 달려올 때 있어요? 설마? 아, 제발. 아, 너무 쉽게 와. 너무 쉽게 온다고요? 미끼가 달려있지도 않으니까. 아, 그래. 아. 죽였나? 아, 근데 이러다가 있을 때가 있어요. 아, 없어. 안 돼. 너무 아깝다. 미끼라도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어, 있다. 살아있다. 정말 살살 문 거예요. 우와, 살살 문 거예요? 이빨자국 있잖아요. 우와, 난도질이 되네, 위에. 우와, 씨. 이 바늘에 걸렸어야 되는 건데. 와,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매야 돼요? 아. 와, 이거 빨리 내려야 다시 또 문다고 합니다. 신발도 못 신고 왔어. 열정 역시. 우와, 이거 이빨 자국 보세요, 지금. 여기 다 와, 이빨 자국 난 거예요. 얘가 사이즈 작았던 것 같아. 사이즈가 엄청 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잡을 거는. 저번에 283이라는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그치, 누가 세웠냐? 우리 셋이. 이게 혼자서 올린 기록이 282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셋이 올려가지고 283이었습니다. 보면 매듭 다시 하고 바로 내릴게요. 이게 빨리 내려야 된다고 합니다. 미끼 하나 더 넣자. 형님 밀봐왔다 또. 원래 살짝 포기했거든요. 저희 너무 지쳐가지고. 이게 달려오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저희 방향으로 얘가 달려오고 있을 때는 저희가 이거를 돌리면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달려오고 있나 아닌가 이게 좀 헷갈렸던 거예요. 일단 개체수는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해수욕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거든요. 이거 마저 던져줄게요. 야, 1+1. 플레이어 그래. 오, 예, 쉣. 자, 여러분 지금 1시간
시간째 또 입질이 안 오고 있습니다. 우선 계속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나와서 포인트 잠깐 이동하는 도중에 어군에 뭐가 찍혔거든요. 이게 고기죠? 고기 확률이 높아. 달릴 때 이렇게 잘 안 찍히거든. 요 정도면 몇 미터예요 형님? 2미터 80. 지금 한번 여기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야 그래. 자 이렇게 내리고 또 기다려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또 한 시간이 지났는데 입질 전혀 없어가지고요. 내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상어도 못 잡고 맹호. 아 해병대라고. 나도 사실 충성이었어. 형 뭔데? 나 필승. 어디 나오셨어요 형님? 육군. 충성이요? 어? 그렇지 역시 육군 충성이지. 뭐 필. 죄송합니다 해병 전우 여러분. 장난이에요? 좀 무섭지 해병 전우. 개빡세.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군인 육군이라 생각해. 저 형님은 나라 갈 곳이 없습니다. 저는 나라 갈 곳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끝까지 그렇게 생각해. 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훈아 이거 편집해. 나 좀 찍어줘봐 필승. 아니 자 여러분 철수하려고 했는데 보고 형이 갑자기 꼬리 하나 안 쓴 거 남은 거 보고 삐를 받았나 봐요. 한 번만 더 해보자 해서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요? 다리 탄 거 봐.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걸어볼게요. 뭐 왔어? 약간 포독하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상어면은 쭉 가져가야 되잖아. 간 볼 수도 있지. 아 간 볼 수도 있어? 아씨. 역시 보고 형 촉은 똥촉이었습니다. 내일 와서 꼭 잡아보도록 할게요. 내일 봐요. 낙상. 자 여러분 다음날 새벽 6시 반에 미끼를 옮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창에 신선하게 보관을 해둘게요. 오늘 상어를 잡지 못하면요 제주도에 또 와야 되니까 오늘 제발 잡혔으면 좋겠어요. 제발 바로 출항. 자 여러분 포인트 도착했고 부실 꺼내서 반으로 잘라가지고 걸어보도록 할게요. 피 많다. 야 상어 오겠다 이거. 상어들이 엄청나게 멀리서도 피냄새를 맡고 달려오거든요. 자 내려줄게요. 나머지 하나도 걸어주고 플라이어 가래. 자 여러분 이렇게 앞에 한 대 뒤에 한 대 두 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볼게요. 또 왔다 갔어요? 물다가 났는데 기다리면 또 아 저번에는 한 번에 계속 물더니 그때는 좀 상어가 활성도가 좋았고 지금 요즘 안 좋아. 아... 최근에 아는 형님 왔는데 몇 번 실패했는지 몰라. 결국 잡았어? 결국 잡았지. 아, 우리도 오늘 결국 잡을 거야. 아버님 계시잖아. 아버님 상어 무조건 잡죠? 잡을 걸로 봐야지 이제. 잡을 걸로 봐야죠. 95% 좋아 범명이님이 미끼 한번 확인해 보신다고 합니다. 있네. 씹었네. 있어 씹었어. 여기 다다닥 자고 있죠 여러분. 어? 뭐야 내장을 싹 빼먹었네. 그래서 갔네. 입 안에 뭐 들어와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활성도랑 식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식욕, 수면욕, 성욕 중에 상어는 식욕이 꼴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갑자기 드네요. 저는 그게 제일 먼저인데. 자 여러분 그 입질 후 또 없어가지고 미끼를 교체를 해주도록 할게요. 요걸로 바꿔 껴줄게요. 내장 들었어요? 있어. 근데 또 빼먹기 좋긴 하다. 잘 안 빠져요. 자 내려줄게요. 자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드랙 풀려나가죠 그냥. 와 진짜 왔다. 제대로 왔다. 왔다. 자 오케이 왔다. 나이스. 이거 안 걸릴 수가 없다. 또 났어. 났어요? 아 진짜 이거는 지능이 발달됐네. 야 이거 쉽지 않다. 아버님 이럴 때 많아요? 네. 5%밖에 안 되는데. 5%밖에 안 되네.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쭉 치고 나가는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쭉 치고 나간 드랙 풀린 소리가 확실하게 나가지고 엔돌핀이 갑자기 쏟아요. 왔다 하면서 저희 다 카메라 잡고 있어요. 일단 미끼 새로 바꿔서 계속 기다려볼게요. 뭐야? 잠깐만. 잠시만요. 지금 건들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노는 것 같아. 가지고 노는 건가? 아, 미끌림이에요, 미끌림? 아, 또 돌았네, 엔돌핀. 가끔씩 행복하게 해주네요, 얘네가. 자, 여러분, 잠깐 입항했거든요. 본명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본명님 여기 내리고 나가서 또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상어 잡아올게요! 형님, 걱정 마세요! 큰일 났다. 사실, 본명님의 비중이 굉장히 커가지고 상어를 올리거나 할 때 본명님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너무 급한 사정이라 다시 출항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랑 보고요. 아버님 셋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출항! 자, 다시 내렸습니다. 다시 대기해볼게요. 제발 잡혀라, 제발. 자, 지금 상어 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땡긴다. 너울 아니야 이거. 이거 봐. 야 이제 장난. 야 장난 많이 치네 지금. 주세요 그냥. 빨리 삼키세요. 개빡칠 채로 빡쳤으니까 이제. 아버님 이걸로 두드려 패시러 가져온 거 아니죠? 놀라면 풀라고요. 왔다. 아마. 천천히. 지금 몇 시간 만에 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부터 지금 11시인데 첫 입질이에요. 왔다. 와 왔어? 갔어요? 오 있다. 한번 제발요. 잠깐만. 있는 거 아니야? 네. 아니 없어. 오기는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가봐볼게요. 가봐. 아 없어? 없어. 또 나와. 아까 풀었을 때 찬 거야. 찬 거야. 쫙 나갔잖아. 쫙 나갔잖아. 아 물었다가 다시 뱉었나 봐. 다시 뱉은 거야?
비틀지 않네. 아니 그러니까 내렸던 거야. 다시 올려야 돼. 아까 형이 풀었을 땐 쭉 차고 간 거지. 아니, 근데 그것도 아니야.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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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지 있지. 됐어 있어. 있어. 걸었어 걸어. 후킹 후킹. 걸려 있어. 걸려 있다고? 오오오오오 나이스 나이스 올려. 형 힘들면 얘기해. 한 상어 볼게.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상어 맞아? 상어야. 나이스. 저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형 놓치지 마. 절대 빠지면 안 돼. 근데 별로 안 큰 것 같아. 그래 그래. 송구이하기 딱 좋아. 우와 힘써. 우와 치고 나간다. 우와 여러분 치고 나갑니다. 이거 못 잡으면 우리 끝이야. 끝이야 우리 못 잡으면 끝이야. 자 다시 가야 돼 집에. 자 이제 아버님은 배를 밀어주셔야 저희가 올리기 편합니다. 형 한번 교체. 아 기다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초반에 좀 제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멋있는데. 보거대 상어입니다. 보거대 상어. 조금만 기다려. 어 안으로 들어간다. 큰일 났다. 자 이쪽 안으로 들어가면 답이 없어서 배 시동을 켜고 이렇게 돌려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빠진 거 아니지? 아 맞다 다 왔다. 다 왔어? 다 왔어?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또 상어! 상어 맞는데 상어 상어! 상어 상어! 예스! 예스! 오와 딱 적당하다. 먹기 좋은 크기야. 저 정도도 사람을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빨 장난 아니야? 야, 장난 아니야. 바늘 풀리면 안 된다. 야야 바늘 털게 한다. 털지 마 털지 마. 바늘 탄다 바늘 탄다. 자 이제 제압을 해야 됩니다. 제압을 해야 돼요. 아빠 됐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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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우와 미쳤어. 자 일단 배 위로 올려볼게요. 하나 둘 셋. 나이스 나이스. 조심 조심 조심해 조심 조심. 나이스. 오 팔 팔 팔 팔 팔. 나이스 야. 아버님 아 나이스. 야, 내 키 정도는 될 것 같아요. 2m 좀 안 될 것 같은데. 와, 아버님 망치로 배신다면서요. 아이, 망치 일단 눈 한번 이런 거 보세요. 자, 무태상어입니다. 무태상어. 선장 봤냐? 상어 낚시는 선장을 잘 만나야 돼. 그렇지. 알지? 어. 그 복면 형님은 아직 조금 멀었나? 그게 혼날 거야, 형 아마. 아니야, 이거 잡았는데. 복면 형님 운전 못하네. 내가 한수 가르쳐줘야 되겠다. 자, 이제 바로 철수해서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자 여러분 저는 진짜 실패할 줄 알았거든요.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어제부터 24시간 넘게 낚시를 해가지고 잡은 거예요. 저번에 잡았을 때 애들이 입질이 좋아가지고 넣자마자 물고 그랬지만 이번에는 너무 입질이 예민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물었다 뺐다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결국에 이틀 만에 잡았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변 인근에도 상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서 피서철에 해수욕 하시면서도 항상 주변을 눌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저 상어리기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행복해. 가만있어 가만있어. 그래 그거 죽부인처럼 하고 자고 있어. 형님 형님 덕에 해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근데 아까 보검이 뭐라는 줄 알아요? 뭐래? 상어를 잡을 수 있는 게 선장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선장이 바뀌니까 바로 잡았다고 했습니다. 영상 보면 다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요 녀석을 오우 아주 힘이 너무 팔팔하거든요. 여기서 힘이 좀 빠지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힘이 많이 빠졌고 이걸 들어봐야 되는데 안고 싶거든. 근데 이게 은혜 옷이야. 어깨 알잖아. 은혜 어깨? 응. 일단 형이 먼저 뒤지겠다. 자 그래서 벗어보겠습니다. 야야 성훈씨 모자이크 처리해줘요. 우와 자 여러분 무태상어를 잡았습니다. 요 녀석을 들고 가서 통구이로 한번 공략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 이제 통구이로 먹을 건데 숯불 통구이로 먹을 겁니다. 우선 트럭에 실어볼게요. 하나 둘셋 통구이로 할 것처럼. 자 요렇게 했습니다. 와씨 오 리리리리리리리리 하나 둘셋 그렇지. 하나 둘셋 가자 이제. 다 끝났지? 어어 어? 아 잠깐만 손질 안 했잖아. 우리 돌대가리냐? 저 손질 배 위에서 해야 돼. 야 그럼 너가 해. 어 안 하면 지는 거 하이바이보 뽀 아세 어때 빡빡해? 사포. 아 사포야? 자 그래서 제가 몸에 흠집이 다 났거든요. 정말 미세한 사포처럼 피부가 돼 있어서 우와 이게 간이야. 우와 미쳤다. 아니 간이 곰치 같은데? 추베르 아, 어, 간 이거 또 아방이 내장을 또 좋아하시는 친구분들이 계시네. 아, 다 드려야 됐다.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뭐 먹었다 까보자 까보자. 저게 위거든요. 만졌을 때 뭐가 느껴져? 아 씨 안 들려. 어 뭐야 문어. 어 문어 먹었다. 야 뭐야. 우와 대박 문어가 나왔습니다. 이거 먹어도 돼 삶아서. 싱싱해. 아니 삶아서. 자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게 손질이 다 됐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자 출발하기 전에 상어의 암모니아 냄새가 제 몸에 너무 많이 배겨가지고요 복면 형님이 씻겨준답니다. 여기서 너무 설레네요. 이거 맞아요 형님?
제가 물도 좀 먹고. 형님 이거 얼음물이에요. 머리. 형 여기 들어온 데 있어요. 들어온 데. 은혜야 다 데려 와줘. 숯불구이 먹으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상어를 먹을 장소로 왔는데 상어를 어떤 통에다가 담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 통을 또 구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게 2m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사유지인데 제 채널에도 두 번 정도 나왔었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나와주세요. 히토 선원이야.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히트TV 리선원입니다. 리안TV로 돌돔을 좀 많이 잡고 하는데 장소를 제공해줘서 같이 먹기로 했어요. 거의 반강제지.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상어 올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우와! 이 녀석은 무태상어입니다. 해외에서는 이 피해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얘는 보호종 아니야. 얘는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숯이 얼마나 필요할지 몰라가지고 나 숯에 8만원 쓴 거 처음이야. 자, 이건 번개탄인데 요거를 먼저 바닥에 깔아줘야 숯 붙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저번에 제가 이 돌돔 찍은 게 벌써 2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벌써? 그때 댓글에 한지민 닮았다는 소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떤 기분이셨나요? 아, 이거 편집해주세요. 왜요? 나 욕들어. 야, 겸손까지. 카메라 꺼지면 나 한지민 닮았니? 뭐라 그랬는 줄 알아? 뭐라 그랬는데? 내가 좀 닮았냐? 자, 이렇게 여섯 개 다 깔았으면 파이어! 먼저 번개탄에 불을 붙여줍니다. 지민 씨. 네. 얘가 나온다고요? 어떡해. 이거는 해명을 해줘야 됩니다. 해명 좀 해주세요. 아, 한지민이 진짜 죄송합니다. 이렇게 번개탄에 불을 싹 붙였으면은 숯을 넣어야 됩니다. 이야. 이야. 자, 이렇게 싹 올려졌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토치로 한 번 더 조져줄게요. 지민 선언. BTS? 아니, 어? 너 지금 건들면 안 돼. 피 담는 물 한 번 치면 봐준대요. 나 날아갈게. 자, 장작을 가져왔습니다. 반반 넣어주세요. 골고루 넣으세요. 아니, 골고루 넣어달라니까. 나무 가지고 왔어. 야, 나무 자르면 안 돼! 야. 이거 누가 잘라서 우리 집에 앞에 버리고 갔어. 수고했어. 다시 가서 버려. 야,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야? 날아가! 쟤 이상한 애 같아. 자기 한지민이로 알고 있지 않나? 지민아! 자, 여러분 이렇게 거의 다 붙었습니다. 이제 상어를 올려줄 건데 그 전에 그릴을 먼저 올릴게요. 나이스! 상어 올려줄게요. 둘, 셋! 와. 이야. 자, 여러분들이 원했던 상어 통구이가 바로 이겁니다. 형 100만 넘으면 공약 하나 걸어, 형도. 나 안 넘어. 아, 몰라. 저는 일단 다음 공약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어요. 조회수는 좀 셉니다. 500만. 500만 너무 센가? 500만 하고 1년 하자, 1년. 300만 6개월 하자, 그러면. 300만 할 것 같다면. 아니야, 못해, 못해. 절대 못해. 센 대신에 공약도 세야 되잖아. 저는 만약에 이게 300만이 넘다, 그러면은 상어를 알몸으로 올려볼게요. 자, 너 혼자지? We are the one. 뭐 누드비치냐고! 그러면 저 혼자 할게. 대신 찍어줘. 대신 모자이크 들어가죠. 모자이크 들어가야 노딱이 안 붙기 때문에. 잠깐만. 내 눈은? 모자이크 처리해, 형 알아서. 형 100만 공약도 하자. 리선아, 우리 히드TV에 대한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어떤 걸 했으면 좋겠어? 머리 밀자. 형 여기서 모자 쓰잖아? 대머리 같아. 이거 봐봐. 야, 니 머리 크다. 대머리 같아. 대머리여도 잘 어울리겠다. 그래, 대머리여도 형 잘 어울려. 오케이, 머리 밀고 상어 잡을게요. 오케이. 근데 We are the one. 같이 하기로 했잖아. 근데 솔직히 리안이는 불가능하긴 해. 너 단발. 단발? 기간은? 3개월 할게. 오케이, 잠깐만. 복면 형님 반삭 하나? 그거 형이 무조건 반삭을 시켜야 돼. 그러면 내가 반삭을 할게. 나 고소당해. 자, 지금 암모니아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우와, 탔습니다. 육즙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육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겉은 타야 돼. 맞아, 어차피 겉은 타고 안을 해야 되는데 일단 캔이 오일 발라야 되는 거 아니야? 오일 발라줘. 이야, 야, 형 그림이야 이거. 에이. 자, 이거 한번 하고 뒤집자. 우와, 씨. 야, 됐지. 됐어. 위에 샥스핀을 먼저 잘라줄게요. 안 뜨거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나이스. 보시면은 겉에는 이렇게 걷어내고 먹으면은 속살은 먹을 수 있어요. 샥스핀도 태닝 해야지. 자, 샥스핀도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 자, 올려줄게요. 이렇게 한번 뒤집었으면 이제 밑간 해줘야 되잖아요, 밑간. 나이스! 오, 안에 여기 익었어요. 이거 봐봐. 우와, 씨. 익었네. 나도 익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익으면 한 번 더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 더 할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잠깐만! 잠깐만! 이게 그릴이 끝이야! 기다려! 연장 그릴! 나이스! 자, 여러분, 이거 봐봐. 비주얼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상어 동구이가 완성됐습니다. 이거 하려고 3시간 정도 구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로 이거 먹어볼 건데 너무 타 보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쓱쓱 하면 안에는 허연 살이 나옵니다. 그 살을 한번 뜯어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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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겉에는 먹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요 안에 살을 먹기 위해서 이 통구이를 한 거거든요. 우와, 아니 이거 살이 재밌어. 이렇게 쫀득거려요, 여러분. 야, 이거 봐봐, 이거 보시죠. 봐봐. 다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어? 우와. 야. 야. 우와. 냄새. 오, 나쁘지 않은데? 암모니아 냄새가 심하게 나는 줄 알고 살짝 나요, 살짝. 자, 먹어보겠습니다. 초베르. 냠냠. 냠냠. 나쁘지 않은데? 부드럽다. 약간 생선찜 느낌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씹다 보니까 암모니아 향이 살짝 올라오는 것 같고 근데 뭐 엄청 나쁘지 않고 그냥 먹을만합니다. 되게 부드러워요. 자, 여러분 샥스핀 한번 먹어볼게요. 나는 진짜 이 껍질을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근데 지금 껍질 때문에 몸이 다 다쳤거든요. 저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되게 탄 고소한 냄새가 나. 초메르. 냠냠. 어때? 어때? 먹어봐. 맛있지? 맛있어? 나는 맛있어? 얘보다 이게 낫다. 아씨, 아 껍질을 절대 먹으면 안 돼. 아, 내 껍질 안 먹어. 안 먹었지? 형 껍질 먹었어? 어. 껍질에서 사포 느낌 나잖아요. 그게 입 안에 들어와서 오래 씹는 느낌 나지. 아 진짜? 어. 이걸 먹어보자. 요, 아, 귤 같은 결 있잖아. 이게 찐이에요, 이게. 자, 이거 먹어볼게요. 짭조름한 거? 당면 덜 익힌 것 같아.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렇게 귤 알갱이처럼 생겼거든요. 맛은 무맛이지. 그러니까 소금 맛. 아무 맛도 안 나요. 살 먹어봤어요? 지느러미 안 해? 먹어봤어. 아 그게 그건 나. 와, 이게 나. 이건 진짜 맛있네. 여기 먹어봤다. 어, 그거 뭐야? 먹어봐, 먹어. 예, 감사합니다, 형님. 100만 감사합니다. 짠! 추베르 오랜만에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곰팡이 분들이 진짜 좋아하셨어, 저번에 돌돔 할 때. 한지민이 추베르 파는 것 같다고. 아, 좀. 근데 너 그때 했을 때 아마 장인어른 버전이 없었을 거야. 추베르! 할 수 있어? 아니, 뭐. 아니야, 할 수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개인 면담 잠깐 하고. 아, 그래. 아, 좀, 저 선호 관리 좀 해. 저희가 진짜 한지민인 줄 알... 한 대. 아, 한 대. 추베르! 지훈자! 추베르! 오케이. 어, 지금 소리만 들어줘. 자, 이제 연습한 걸 보여주자. 자, 하나, 둘, 셋! 추베르!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여기 맛있다. 그리고 너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머리살이 있어. 어, 여기야? 어. 엄청 부드럽지? 이거는 그냥 만지면 완전 으스러져요. 어, 근데 머리살에서 냄새 많이 나. 암모니아 냄새 많이 나거든요, 지금? 나 먹었어. 아니, 원래. 먹었다고? 어때? 고소한데? 구라치즈. 이게 제일 나. 진짜? 먹어보자. 냠냠. 추베르. 이게 베스트야. 맞지? 오, 맛있네. 냄새만 났지? 실제로 맛은 암모니아 향 하나도 안 나요. 얘는 볼살이 없어? 만들어줄게. 생선의 가장 맛있고 소량의 부분이 이 볼살이거든요. 얼마 없다, 얘는. 나눠 먹어. 이거 나눠 먹는다고? 야, 이거 뭐 고래회충 뭉쳐놓은 거 서로 나누는 것 같아. 자, 여러분,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나머지는 같이 낚시해주셨던 아버님 주민분들이 이것도 엄청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가져가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먹어볼게요. 초벨. 뭔가 아삭아삭거리면서 귤 터지듯이 아자자작하지, 맞지? 자, 방금 먹은 게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껍질하고 살하고 중간에 콜라겐 같은 게 아, 먹어야 돼. 우와, 이게 뭐예요? 약간 그 지방 굳은 것 같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요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 오! 와! 난 이거 베스트! 나도! 야, 이거 뭐야? 이거는 상어한테밖에 안 나오는 그런 부위 같은데? 도가니탕에 있는 도가니! 맞아! 근데 뭐야? 도가니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그런 식감이에요. 야, 괜찮다. 야, 이거 대박인다. 한 부위 더 있어요, 여러분들. 아, 뭔데요? 장어는 어디가 제일 중요해? 꼬리 먹어봐야죠. 자, 먹어볼게요. 초베르. 아까 그 콜라겐이랑 비슷한 식감의 살이야. 근데 진짜 맛있다. 뱃살 한번 먹자. 자, 여기. 자, 사실 요 생선의 가장 맛있고 부드러운 부위는 뱃살입니다, 여러분. 회도 그렇고. 요거 먹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냠냠. 냠냠. 추냠냠.
부드러워. 역시 뱃살. 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조회수 덕분에 이렇게 또 레전드 컨텐츠가 하나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상어 통구이는 사실 두 번 다시 못할 것 같긴 하고요. 왜냐면 요거 하려고 이틀을 그냥 통째로 다 썼거든요. 아예. 자, 그래서 다음에 300만 이 영상이 찍힌다면 알몸으로 상어를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는 무슨 죄냐고! 파이어! 이거 쳐쳐보기 싫어.